이제 영광의 전당으로 마무리 짓기를 준비하고 있어. 이거는 대남전의 개련은 프로토스의 상징 아닙니까? 상징. 야, 오늘 김태리의 대만 프로토스의 상징 아닙니까? 개려가 김태리의 잘났어요. 김태리의 잘났습니다. 김태리의 전기 시리즈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지금 제 멘트는 송명구 선수의 이방적 응원하는 게 아니라 굳이 프로토스의 어떤 그 개념을 방금 추가하는 프로토스 팬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자, 개려의 귀환을 송명구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누가 캐려갑니까? 다 비터가죠. 네. 캐려 한불 같다. 송병구. 야, 역시 프로포스 총사령은 남게. 네. 상징성 있는 캐려가 송병구가 가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설명해주세요. 바리게이트 빈지 한 떨리기도 바리게이트 잘하는데 뺄 수밖에 없어요. 빼라요. 경수가 빼라요. 야, 빼리라. 빼리라 자체가 이용호가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캐려가 여성이 붙게 되는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이제 캐려를 바꿔버려요. 야, 영광의 캐려가 나타나고 있어요. 캐려는 송병구 선수가 가장 잘 치거든요. 이 선수는 캐리어를 헛되어있지 않습니다. 네. 오! 배틀러! 네. 이게 퍼펙트! 퍼펙트! 판정했습니다. 네. 저그 전에 리버가 조합되면서 퍼펙트한 조합. 네, 하이템플러 캐리어. 네, 거의 완벽 조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뒤집기가 힘들어요. 힙도 안 빠요. 핏도 안 빠요. 핏도 안 빠졌어요. 네, 그래도 뭐 스톰은 기왕맨 탱크보다는 골리앗의 사용이 좀 낫고요. 지금 캐리어도 캐리어도 지금 황금 캐리어거든요. 네. 아, 이제 골리앗 다 치즈! 치즈!